자, 이제 294쪽에 3번 문제 보시면 이게 농지자치면 얘기거든요. 여러분,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는 요 원칙상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민이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시군면적에게 발급받아야 됩니다. 경영서를 작성하여. 그런데 이제 안 받는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원칙이 그쪽 원칙으로 갔다라면, 여기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 안할 사람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원래 필요 없어야 발급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특이해서 발급받아야 되는 예로 꼭 기억을 하세요. 특이해서 암기시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분리비축, 주어, 신학, 천호백 미만. 자, 영농은 분리농지의 분리. 다운 얘기고, 비축농지의 비축, 분리비축, 주 말체용량의 주, 전용 허가의 허, 신고의 신, 협의랑 구별해야 되니까 허가 신고를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리고 학계동의 실습지, 그리고 1500 미만. 지금 쓴 분리비축, 분리함이 쌓여 있죠? 분리함이 쌓여서 이렇게 부르는 게 주어 신학 천호백미만이 항상 분리함이 쌓으면 분리함을 극복하려고 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분리함이 비축돼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주여 뭐 허락하소서 뭐 신학 천호백미만 공부할 것을 좋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분리비축. 요거는 원래 경영 안 해도 소화서는 경영 안 하니까 농지사정 필요 없는데, 요거는 이상하게도 발급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 발급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암기시킨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것과 달리 경영할 사람 하니까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발급 받아야 되는 예로서 꼭 기억하셔야 돼. 발급 받아야 되는 예로서. 그럼 나머지 예외적 소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농도 빠지거든요. 이농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잖아. 기존에 있던 것을 농촌을 떠나면서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다시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러니까 국가지자체가 소유한다. 안 받습니다. 상속 안 받아요. 담보 농지 취득할 때안 받아. 전용 협의 안 받아. 허가 신고 받는다 그랬잖아. 허신 이건 안 받아요. 그리고 비축이 아닌 나머지 개별법 무슨 법에 한거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낌 잡을 때 추가로 세 가지가 더안 받는 게 있어요. 농업법인의 합병. 그럼 농업법인의 합병은 소멸법인의 권리물을 합병을 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합병이니까 상속처럼 포괄 승계라 안 받는 겁니다. 합병 빠지면 받아야 돼요. 농업법인이 취득할 땐 그냥 농지 취득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도 안 받는 대표적인 예야. 지분대로 가지고 공유 있던 것을 분할했으니까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고 지분대로 나눈 것에 그대로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예를 들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20년 이상 농사든 그 농지를 명의만 바꿔 취득할 뿐이에요. 사실상 새로운 취득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세 가지 안 받는 거 많이 냈고, 받아야 되는 요거 많이 냈고. 자, 그럼 구별하는 거. 3번 농지 자격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됐는데, 1번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취득을 얘기하죠. 누구 농업인이든 아니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면적에게 제출하여 농지채권 발급 받아야 된다. 농지채권 발급권자는 시군면적, 이것도 특이합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면적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군보다는 읍장면적은 기초자치는 아니지만 좀더 세밀하게 농지 취득 자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보호하려고 시군면적에 권한 준 겁니다. 특이한 거죠? 정확합니다. 이번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다?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일 때안 받는 거죠. 농업법인이 취득한다면 새로운 농지 취득을 얘기하기 때문에 발급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농업인이 취득하려면 발급받아야 되죠. 아, 안 받느냐 하는 건다 받는 거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는. 4번에 도시적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이건 국회법 얘기죠. 우리 도시적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아니잖아요. 농민이 취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지, 우리 앞에서 뭐 녹지 지역에 있는 땅으로서 도중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받죠. 예외적으로는 국회법 얘기고. 5번에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 분할이니까 지분 그대로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번만 틀린 겁니다. 4번. 다음 중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발급받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 아까 분리비축, 주어허신학, 천호백미만 1번에 주가 나왔네요. 뭐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경영에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받아야 되는 예로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다음 중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게 분리비 쪽 주어 신학처럼 위반이잖아요. 그러면은 1번은 농업 연구기관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한다. 이게 학교 등의 실습지로 제가 표현했던 거죠. 학교 등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을 해서 실습지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게 학이죠. 2번이 주. 3번은 전용 허가의 허, 신고의 신. 전용 협의랑 구별해야지. 4번의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발급받을 필요 없는 경우죠. 허신과 구별하시라 그랬잖아. 영농권 분리농지 분리지요. 이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 다음에 6번 역시 농지법상 농지점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발급받아야 취득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기출문제죠. 그러면 일단 발급받는 것 중에는 농업인 등이 그냥 취득할 때도 있지만 분리비축 주어 신학 천억 위만 있으면 그것도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바로 1번은 합병이니까 필요 없죠. 2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 농지를 취득한다. 전용 신고잖아. 신고 허신의 신 아닙니까? 분리비축 주어 허신의 신이야. 답이 2번이죠. 응? 2번이죠. 공유농지 분할 상속 시완성 다 아니잖아. 자 7번. 아, 7번은 그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뭐, 좀 농지자 측면에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이라, 이건 좀 더 추가로 보실 분만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 뭐, 설명 그렇게 해놨으니까, 보실 분 좀 더 보시고. 자, 우리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1번의 농지법령상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처분 의무. 자, 우리 뭐 농사 지을 사람이 안 짓고 있다. 아, 다른 목적에 쓸 사람이 안 하고 있다.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팔아라. 이 처분 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번에 농지 소유자가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이 처분 사유만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원리가 처분 의무 원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경영할 사람이 취득을 했더라면 자기 경영에 써야 되잖아. 그런데 정당한 수요 없이 경영 안 하고 있다. 그럼 왜 가지고 있냐? 팔아라. 학교 등에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이 목적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팔아라. 주말천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말천으로 취득했는데 이 목적이 이용 안 하면 팔아라. 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목적 사업 하려고 전용 허가 신고를 받아놨는데 목적 사업에 2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안 할 거 왜 가지고 있냐? 팔아라. 이게 처분 의무 얘기거든요. 처분 사유 얘기인데 여기서 좀 더 주의하신다면은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본인이 스스로 경영해 농사 져야죠. 본인이 스스로 취미영농 해야죠. 농업 여기 없지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본인이 스스로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이행을 안 해서 보통 처분의무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행을 안 했다라면 질병에 걸려서 군대 가느라고 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것이라면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분 의무는 면제가 돼요. 그때는 안 팔아도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등의 실습지 여기서는 정당한 사유를 그런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농업 고등학교가 교육용으로 취득했다라면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아프고 해도 그냥 질병에 걸려도 애들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학교 법인이 하는 일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허가 등을 받았어요. 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사에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 짓는 그 착수 사업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잖아. 건설업자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못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저 개인이 직접 하는 것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면제가 되지만 개인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건 처분 의무는 정당한 사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사유 발생부터 1년 내에 팔아야만 됩니다. 1년 자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을 하고 있대. 농사를 안 짓고 있대. 그러면 소유 농지를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죠.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는 면제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팔아야 되는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면 이게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정당한 사유잖아. 농사 짓는 것보다는 공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처분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 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요. 이번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되면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초과분만 이때는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초과분.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처분 사유 발생부터 1년에 1년,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파는 것을 이제 처분 통지를 해서 알려주는데 안 팔고 있다면 6개월짜리는 처분 악수를 명하는 처분 명령이 6개월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건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1년 내에 안 팔 때 처분 명령이 6개월 내에 내리는 겁니다. 4번에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질병으로 2년 내에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지를 착수를 안 했어요?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이건 면제가 안 돼요. 이거는 건설업자 시켜서 목적사업 공사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질병 걸렸다고 이건 면제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농지 소유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농지법이니까 농어촌공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해설의 처분 사유에서는 그죠?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제 개인이 하는 그 정당사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좀 밑줄 그어놓고요. 아닌 건 아니고. 자, 이번에 농지법상 대리경제지정 간단해 보세요. 대리경제지정도. 우리 대신 경제갈자가 대리경제자인데 틀린 거 됐는데 시장은수구청장은 유휴농지 농민이 이제 농사 안 짓고 있는 놀고 있는 농지가 있을 때 그 유휴농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대리경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받아 지정할 수도 있고 농지 소유자랑 상관없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제를 지정할 수 없다.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지력 증진에서 일부러 쉬고 있어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쉬는 게 정상이지. 여기서 대리경제를 지정해서 대신 농지에 짓게 하면은 농지 망가뜨리는 일이 되잖아요. 이때는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리경제를 지정할 때는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이런 동의 상관없이 그냥 뭐 이의를 제기하라 지정 예고하고 그 이의 제기를 받을 수는 있어요. 명시적 동의 필요 없이 놀고 있는 농지 놀지 못하게 하려고 시장은수 등이 지정하는 것이라 동의 필요 없습니다. 4번의 대리경제 기한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지만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해요. 요거는 농지 임대차는 본인이 빌려준다는 점에서 대리경제가 다르죠. 농업인 본인이 빌려준다는 점에서. 그런데 농지 임대차랑 비슷하다고 봐서,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봐서 거기서 이제 최소 보통 3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따로 정하였으면 3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차처럼. 5번의 대리경제는 수확량의 10%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다간지에게 사용료로 지급하라. 공짜는 없습니다. 행정청이 지정한 것이라 의무적으로 수확량의 10%를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 자, 그럼 3번은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다음 중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가 하는 것. 원래는 자기가 경영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기가 못할 때는 경영을 맡기는 위탁 경영이 가능한데 이것도 한 번 지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만 위탁 경영은 임대차 사용대차 본인이 못할 때 남에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본인이 좀 못하니까 위탁 경영을 맡기고 여기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가 임대차 사용대에서도 그 임대 사용대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나왔지만 그쪽이랑 비슷해서 한번 느낌 잡으라고 해서 보여드리면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이 됐다? 그럼 본인이 농사 당연히 못 짓죠? 위탁경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한다. 이거는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본인이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전부나 일부를 위탁한다 해서 전부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일부만 위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전부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건 일부만 위탁할 수 있는 거 허용이 돼요. 전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최소한의 농사지을 기간이 90일 약 3개월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의 농사지을 동안에 국외 여행을 하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이상 최소 돼야 돼. 국외 여행. 4번의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건 그 계획에 따라 하니까 상관없고 5번의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용할 수 없을 때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0에서는 구체적으로 질병 걸렸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 뭐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농사질 최소한 기간 동안 못할 때. 자,
4번의 다음 중 임대 사용자에서 농지가 아닌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본인이 농사지으니까 남에게 못 빌려줘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농지법에서는 임대 사용자 사유를 따로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될 때만 빌려줄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수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라면 자기가 경영 안 하느니 남에게 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빌려주신 사유 중에 속하는데 여기서도 이 둘은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외합니다. 이건 제외합니다. 요거는 특수 목적에 경영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취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해야 되든 남에게 못 빌려주는 예로서 요거를 뺀 나머지 예적소에 들어가고 아까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고요. 뭐 60세 이상 고령일 때 들어가는 게 있고 농어촌에 빌려주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보시고. 그럼 지금 임대 사용자는 농지가 아닌 거.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가능한데 1번이 질병, 징집,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농업경영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니까 남에게 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아까 위탁경영과도 똑같은 사유 아닙니까? 2번 주말 책농을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못 빌려주는 예예요. 못 빌려주는 예입니다. 이거 5번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5번은 되는 사유인데 5번 먼저 보시면 주말 책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 책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거. 이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말 책농을 하려고 취득한 자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남에게 그 농지를 빌려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2번처럼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5번은. 그거는 이제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저 취득을 할 사람이. 그래서 5번은 맞는데 2번이 틀리는 겁니다. 구별하시고 3번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예적소에 속하니까 빌려줄 수 있어야 되죠. 본인 농사 안 지으니까. 그리고 4번 사유는 농장 이장은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내로 임대 사용되는 자격 농지. 요게 단기 임대 사용돼요. 이 단기는 이모작을 위해서 잠깐 빌려주는 것이라 최대치가 8개월이 한도예요. 보통 이모작이니까 반년? 반년은 너무 빡빡하잖아. 조금 예를 들어서 8개월이 한도가 되는 단기 임대 사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임대 사용돼서 해설해서 좀만 읽어보시고 우리 5번 보시면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국유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법에서 순위 볼수 있는 그런 비슷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규정은 사유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국유지 공유지라면은 국가지자체가 어려운 사람에서 어련히 자라겠느냐. 그런 통제를 임차보호라는 규정을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공유지를 아님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는 5년 약정제도로 본다. 3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지 임대차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3년 이상.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안 정했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3년 약정서로 봐서 최소 3년 해주는 거. 물론 이때도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예외적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이 3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자, 하여튼 이건 1번 확실히 틀렸고 그래서 3년, 3년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2번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면 효력이 없다. 민법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지. 임차인 보호. 임대재항은 서명계약 원칙으로 합니다. 서명계약. 임대인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 지위를 샀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냥. 5번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시군 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기는. 이렇게 이제 대항력이 생겨. 이것도 임차인 보호란 규정이죠. 6번에 농지법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보통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작년 문제인데 아까 작년 문제 쉬운 거는 아까 나왔던 거 개념 풀어도 맞춰야 되고요. 요건 틀려도 돼. 좀 어렵게 낸 거에서 그냥 맞으면 좋지만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A농지의 임대차 계약. 자, 우리 1, 2, 3, 4번 보시면 다 1, 2, 3, 4번의 A농지 보통 농지예요. 국유재산인 국유농지인 B농지는 5번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번에 A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아니잖아. 아까 우리 5번에 5번처럼 등기 없어도 그죠? 대항력 생기잖아요. 2번에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는 3년에서 해야만 된다? 3년 미만으로 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2년이면 2년 동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3년 이상으로 정해야만 된다면 졸업하고 나서도 1년 동안은 농사 본인이 못 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질병? 질병도 부득이한 사유 아닙니까? 질병으로 해서 A 농지를 임대했다가 같은 이유로 갱신한다? 갱신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3년 이상으로 해야만 된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6개월이면 치료가 된다면은 3년 이상으로 정했다가 질병 회복하는 위에도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에 대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2번, 3번이 조금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번에 A 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를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 안 하면 왜 임차했느냐?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임대차 종료 명령제인데 읍면장이 아니고 군수에 이거는 군수, 시장으로서 구청장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수입니다. 여기서는 B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걸 찾으면 좋은데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우리 B 농지는 국유 농지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유량 기간 규정부터 여러 가지 규정은 다 적용을 안 합니다. 적용 안 하니까 국가는 3년 미만으로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 5번이 옳은 것이죠. 할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얘기는 우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그 농사지을 그 농업진흥지역은 지능지역 속에 이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둘로 구분되는 거 누가 어디에 지정하는지 주로 이제 1번 한번 보시면 1번에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농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가 농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농장은 승인권자고 이게 틀렸습니다. 2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두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핵심이 진흥구역이고 진흥구역을 보호할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3번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해서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것이 보호구역도 정확하고요. 4번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회법에 따라 녹지와 관농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다만 특별시 녹지원 제외. 자, 우리 주상공인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주상은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힘쓸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상공인에 있는 농지는 지정할 수가 없고, 녹지나 비둘기처럼 보존할 땅이 가능한데, 녹지지역 중에서 특별시 녹지지역만 특별히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상공과 특별시 녹지지역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되는 겁니다. 5번은 뭐, 시도지사가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데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2번, 3번이 2번은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거, 3번은 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거 구별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좀더 깊게 들어간 것이니까 요거는 좀더좀 거듭 좀 돌리실 분만 하셔도 되고 뭐 해설 뭐잘돼 있고 정확히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실 분만 이건 좀 보세요. 일반 분은 뭐 보통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제 전용 파트 넘어갑니다. 360쪽의 전용 파트. 자 우리 전용에서 이제 농지 전용도 아까 소유한 농지자치권처럼 그 공인 중에서 더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전용한다라면 원칙이 전용허가예요. 원칙이 전용허가니까 전용허가를 농장에 받는 거. 우리 개별적 허가를 장관해 주는 경우 아주 드물어는데 농지를 망가뜨리는 것을 농장에게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농지 보호에 신경 쓰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랗게 농장 허가인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중에서 전용 협의 다른 법에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 농지법상 농지를 지키는 대장이 농장이죠. 미리 농장과 협의하라. 협의 대상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전용 신고는 간단한 신고이기 때문에 장관까지 안 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간단한 신고라 시장 수준에 신고하는 건데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건 농지는 농민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농업의 생업을 위한 것은 주로 신고 대상이다. 또 하나가 영유권 분리 농지도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신고 대상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 타용도로 잠깐 쓰기 위한 허가가 존재합니다. 일상 허가가 존재하는데 이건 특이한 허가로서 이 보통 허가랑은 달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야. 자, 우리 요 부분이 이제 좀더 우리 의미 있는 건데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잠깐 쓰기 위한 가벼운 허가이기 때문에 잠깐 쓰기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시장 수준의 허가권자라는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일시 사용했으면 일시 사용하고 나서
농지로 복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허가는 농지 복구 조건부로만 가능, 조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붙여야지만 가능하다가 돼요. 잠깐 썼으면 농지 복구하라 그래서 다른 전용은 농지가 최종적으로 망가지지만 타용도에서 허가만큼은 농지 복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무조건 농지가 망가지지 않고 농지로 남아 있어요. 이 특성 때문에 농지를 망가뜨려서 이익 보는 전용할 사람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내야 됩니다. 미리 내야 되는데 요 사람만 안 내. 농지가 복구되기 때문에 농지가 복구되면 이것도 잘 아시고 또 여기서 뭐잘낸건 아니지만 우리 농지는 농지 지목이 전답과세이잖아요. 농지 지목 외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는 전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에 속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역시 다른 전용과 달리 안 돼. 농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 그리고 세 가지가 타용도에서 허가 대상인데 이것도 일치가 몇 년이냐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 뭐주 목적 사업이나 현장 사무소 등을 설치한다. 그럼 목적 사업 필요한 기간 동안 쓰면 되잖아. 필요한 기간. 그리고 또 하나가 간이 처리, 농산물 처리시설, 간이 시설 잠깐 쓰면 돼요. 그게 7년 내에서. 토석과 강물 채굴하는 것도 잠깐 채굴하면 되잖아. 5년 내에서. 그 정도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전용등을 받은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여러 가지 다 조치 취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이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했다. 특이하게도 그때는 전용허가를 꼭 취소해야만 돼. 다른 걸할수 있다. 조치 명령 위반 시에는 취소해야만 된다.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면 1번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전용허가권자는 농장이고요 2번 3번 읽어보시고 4번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영유자 이게 영유권 분리농지죠 영유권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장의 허가가 아니고 신고 중에 하나잖아 시장의 수준에 신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냥 2번, 3번은 절차에 대한 것이라 그냥 간단하게 보시라고 해놨어. 5번은 농장은 농지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영유자원 시설을 부지로 할 때는 전용을 아예 허가할 수 없는. 왜? 농지 오염되니까 뭐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런 것들, 환경오염시설 이런 것들 허가할 수 없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중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경우 아닌 거. 기본적으로 전용 협의나 전용 신고를 거쳤다라면 허가 필요 없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도 이해하시면 돼요. 1번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한다. 반성적 차원에서 옛날로 복구한다. 얼른 하라. 허가 필요 없어요. 할수 있는 곳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법률에서 농지 전용과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전용 농지를 전용한다라면 이미 농지 전용허가 의제됐다 했잖아. 그럼 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죠. 전용 신고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신고니까 허가 필요 없죠. 3번. 4번은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에 대해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한다. 이건 좀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건데 전용 협의랑 관련돼 있으니까 허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농림지역이라 틀렸어요.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용 협의 대상이 도시지역의 주상공을 지정하거나 도심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농지가 포함돼서 농지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협의 대상이야. 아니면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나 개발지향구역 보존할 땅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내줄 때 농지 파괴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그때.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럼 개발이 되잖아. 농지가 있다. 그때. 그래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전제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농림지역에 있는 거, 이거 협의 대상이 아예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면 이미 하천관리청으로 허가 받았으니까 여기 농장허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농지법상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은 다른 법에 의한 행정청은 다음에 온 농장과 미리 협의. 좀 전에 말씀드린 협의 대상이에요.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주상공에 지정할 때 그곳에 농지 포함돼 있다. 농지 파괴되잖아요. 2번 계획관리지역 지구 단위 지정할 때 그곳에 포함돼 있다. 이미 지정된 주상공을 다른 지로 변경하나 이미 지정된 주상공에 도중개설을 결정한다. 이게 협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미 지정된 주상공에 있는 농지면 이미 망가진 농지죠. 보호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쪽으로 바꾸더라도 협의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4번에 도시지역 안의 녹지나 개발지향구역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낼 때, 아까 얘기한 거, 5번의 도시지역에 도중계획시설을 결정할 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됐다. 이렇게 1, 2, 4, 5번만 있는 거죠. 자, 3번, 자, 넘겨보시고 4번. 자, 농지를 다음 시설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 전용 신고 대상이 아닌 거. 농업인 주택, 생업을 위한 거. 농축산 시설로서 축사. 아, 요거는 축사가 답이 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축사부지는 농지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축사로 쓰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야.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축사에 신고도 필요 없는 겁니다. 농지에 속하기 때문에. 3번에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장, 어업용 생업, 어린 놀이터, 마을 안 농업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간단하게 농산물 유통시설, 가공시설, 생업을 위한 거다. 이게 신고 대상 중에 하나죠. 5번에 다음은 농지의 타용도시장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간이 농수산, 농산물 간이, 이 간이 시설이 일상 허가 중에 하나인데, 농장의 허가, 이래서 틀린 겁니다. 가벼운 허가라, 허가권자는 시장문수 구청장. 2번. 허가권자는 농지의 타용도시장이라는 허가를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은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다는 거 붙여야만 돼요. 농지 복구 조건을 꼭 붙여야만 됩니다. 3번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수, 농산물 간이체를 설치할 때는 5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게 7년이죠. 5년 차라는 토속과 건물채굴이 짧은 5년이죠. 이거 7년. 4번에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3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건 몇 년 몇 년이 아니고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에 써야 돼요.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5번에 토속과 건물채굴이 허가기간 5년. 이게 정답이죠. 다른 거 왜 틀린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의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닭과 수원 농지 지목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 못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변경을 하다. 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전닭과 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유가 아닌 것. 주로 이제 전용할 사람들이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1번의 전용 협의, 허가 협의, 그럼 다른 목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2번도 불법으로 개간한 뒤를 산림으로 복구한다? 산림 지목으로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답은 3번이에요. 이거 구별하라고 낸 거예요. 그냥 농지의 타용도 이상 허가를 받았다. 타용도 이상 허가. 이것만 농지 복구기 때문에 농지 지목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답이 3번이죠. 자, 넘겨 7번에 다른 거 그냥 보시고. 자, 농지 전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1번. 산지 전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지 전용가 대상이 아니다. 아, 이것도 2번도 아까 1, 2번 나왔던 거. 결국 뭐 1, 2, 3, 4번이 다 나왔던 거예요. 아, 4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전부 등 전부 내부를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농지 보전부 등의 선납 의무죠. 먼저 납부해야 됩니다. 뭐 일부를 분할할 때는 이제 일부만 먼저 납부해야 되고요. 5번에 전 맞고요. 5번에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야만 되는 사유잖아.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했다. 전용 허가 꼭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8번 문제가 전용에 관련된 설명이 틀린 거 됐는데. 다른 법률에서 전용가 의지되는 협의를 거쳤어요? 그러면 허가 의지되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아까도 나왔던 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장의 허가. 아, 원칙이 농장.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다? 생업이죠? 시장구조 중에 신고하라. 신고. 4번에 도시에 관한 농지로서 주무부장과 지자체장이 농장과 미리 전용 협의를 거친 협의되나 제외되는 협의랑 관련돼 있으니까 협의하면 됐죠? 전용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죠. 5번에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소구청의 허가. 그렇습니다. 일시적 허가잖아. 그런데 농지보전부등을 농지관리기관 운영관리자에게 납부하라. 이게 뒤가 틀렸죠. 일시적 허가는 농지 복구되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등을 유일하게 안 낼 사람.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이렇게 이제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내서 이렇게 이제 잘 다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9월달에 하는 것은 이 단위별 진도별이 아니고 전체 그 전범위 실전처럼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범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건데, 그거는 반드시 수업 듣기 전에 시간 딱 정해놓고 50분에 걸쳐서 문제를 반드시 실전처럼 풀어보신 후에 수업을 들으셔야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